안녕하세요. 3D 펜 크리에이터 펜프로입니다. 오늘은 무민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무민 파파, 무민 마마까지 만들고 배경까지 만들어줄게요. 몸체 만드는 건 앞편에서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벌써 파파 마마를 만들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담아 구독자 여러분께 하트. 어이없겠지만 받아줘. 포즈는 하트를 날려주는 모습을 연출해볼게요. 손이 매우 작아서 신중하게 하나하나 만들어야 돼요. 중간중간 본인이 하트 포즈도 해보면서 만들면 쉽게 만들 거예요. 네, 바로 이게 엄마표 하트. 그리고 퍼티로 한번 휙 발라줄게요. 퍼티로 발라주고 사포로 약간 갈아낸 후에 흰색 아크릴을 발라주면 몸체는 다 완성돼요. 퍼티가 없으신 분들은 사포질을 열심히 해주신 후에 아크릴을 발라주면 되니까 퍼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소품을 만들어줄게요. 무민 파파에게 모자와 지팡이를 선물해야겠어요. 어릴 적 집에 하나씩은 있었던 모양자를 이용해서 원형을 그려주면 모자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모자를 모자랑 없이 만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개그에 피식하시면 바로 구독 요청드립니다. 지팡이는 그냥 대충 그어서 구부리면 금방 완성됩니다. 쉽죠? 눈은 그냥 네임펜으로 그려주세요. 그게 제일 쉽습니다. 지금까지 왜 아크릴 물감으로 칠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혼내주세요. 이번엔 무민 마마에게 앞치마를 선물해줄게요. 그리다 보니까 삼겹살이 먹고 싶지 않으세요? 삼겹살 같이 생겼는데 나만 그런가? 삼겹살 같은 앞치마를 치마처럼 둘러줄게요. 그리고 샤넬백도 선물해 줄게요. 무민 마마가 아주 좋아하겠죠? 어린이 여러분, 엄마에게 샤넬백 선물해 주세요. 300만원 정도 하거든요. 용돈 모아서 사드리세요. 아니면 이렇게 3D펜으로 만들어 선물하면 엄마는 평생 간직할지도 모릅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생각보다 크기가 매우 작고 샤넬 로고가 특히 제작하기가 까다롭네요. 그런데 만들고 나니까 이쁜 거 있죠? 줄도 열을 가해서 늘려준 후에 만들어주면 됩니다. 역시 핸드백은 샤넬. 마지막으로 배경을 제작해 줄게요. 돗자리를 만들 건데 옛날에 샀던 실리콘 틀을 이용하려고요. 맨날 썩혀놨는데 한 번은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일정한 도형이나 선을 그리는데 아주 유용해요. 어린이 여러분들도 이걸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돗자리에 색을 다 채워주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잔디도 만들어줄게요. 오랜만에 피크닉 나온 기분 내야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는데 이렇게라도 기분을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조심하세요. 나무도 만들어주고 피크닉 바구니도 만들어줄게요. 피크닉 바구니는 체크무늬 형태로 해서 만들어주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저렇게 모양을 잡아준 후에 뚜껑도 만들어주고 손잡이도 만들어주면 피크닉 바구니가 쉽게 완성됩니다. 피크닉을 왔는데 먹을 게 빠지면 안 되죠? 피자, 햄버거, 치킨, 족발, 초밥을 만들고 싶지만 제일 쉬운 과일을 만들게요. 사과, 귤, 동글동글 굴려서 만들면 금방 만듭니다. 꼭지는 저렇게 촉 찍어서 들어주면 쉽게 완성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진짜 마지막으로 꽃을 만들어 줄게요. 꽃도 하나씩 심어서
화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저렇게 꽃을 하나하나 심어줍니다. 그러면 드디어 무민 시리즈가 완성되었습니다.